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줄었던 학업 중단율이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와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오은비 캐스터,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2020년과 지난해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나요? 네, 교육부의 교육기본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우선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은 2020년 1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1만 5천여 명으로 약 3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약 5천여 명에서 7천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21%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1만 4천여 명에서 2만여 명으로 39%나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네요. 그럼 광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광역시 교육청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18년부터 고등학생 학업 중단 비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2020년 때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해는 전국 평균 고등학생 학업 중단율과도 수치가 같았습니다. 또 최근 4년 동안 매년 평균 1,196명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더 늘어났다는 건데요. 교수님,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이제 과거에 계속 늘다가 2020년에 잠시 주춤했던 것은 뭐 그렇지 않아도 학교 안 가는데 굳이 중단할 필요 없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학교 가서 허리 고추 세우고 앉아있는 거, 아침에 출근하듯이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그래서 등교 거부 학생들이 증가하는 게 일본에서도 아주 급증했었고요. 네. 이제 그게 2021년에는 이렇게 학업 중단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중에서도 이제 고등학생이 학업 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났잖아요. 네네. 대입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교의 그 어떤 수업의 효율성 이런 게 떨어지게 되니까 뭐 굳이 이렇게 학교 다녀야 되나? 차라리 그냥 내가 내 맞춤형으로 공부를 하지.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쪽으로 도는 뭐 그런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늘어난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택 수업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 리듬이 바뀌었어. 아이들이 야행성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학교 가기 어려운 애들이 생겨났는데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야 부모가 가라오면 억지로 가지만 고등학생은 아 요새 사회 분위기가 꼭 그 대학 안 가도 되고 뭐 고등학교도 내 맞춤형으로 하면 되는데 나를 억지로 보내느냐 했을 때 부모도 논리가 잘 서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또 법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가 굳이 학교에 적응 못할 경우는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오은비 캐스터가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실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연은 여러 가지인데요. 지난해 자퇴를 한 18살의 청소년 두 명을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90년대만 해도 중도 탈락 청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상궤도에서 이탈했다는 부정적인 의미와 함께 청소년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표현인데요. 시간이 흐르고 청소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교육체계의 문제로 인지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말도 생겨납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를 통해서 학업 중단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팬데믹 상황으로 2020년 잠깐 주춤하더니 지난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중 58.1%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15년 이후로 이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실제로 지난해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봤습니다.
학교가 원하는 목표랑 제 진로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진로에다가 시간을 쏟고 싶어가지고 자퇴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으로 가는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퇴를 해야 했는데요. 이 활동에 안 나가면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도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37.2%는 학교를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29.6%는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했고요.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학업 중단을 하게 되고 친구들과 못 만나다 보니까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삶이 약간 무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모든 시간 관리를 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꿈을 찾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센터를 통해서 검정고시나 대외활동, 상담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센터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5개 구마다 선생님들이 3명에서 4분씩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센터들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뭐 적게는 250명, 많게는 400명까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 한 명의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뭐 적게는 80명, 많게는 100명까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물론이고 인력 배치와 처우 문제도 열악한 현실인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주로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해 왔는데요. 여성가족부 존폐 위기에 놓인 이 상황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와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의 정책의 대상에서나 교육의 영역에서도 학교 안에 청소년이 우선시 되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학교 밖이나 또는 이제 청소년이라는 전체 영역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관심을 높이고 우선순위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들은 정책과 지원만큼이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학업 중단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저는 이제 자퇴를 틀린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이랑 다를 바 없는 그냥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르다는 인식 없이 그냥 똑같은 청소년으로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아니든 밖이든 모든 청소년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과 지원에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청소년들인데요. 교수님, 앞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떤 기관에서 담당을 하나요? 지금 그 학교 밖 청소년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그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교육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학교를 떠나면. 근데 국가에서는 현재 여가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고 있는데 만일 없어진다면 뭐 당연히 교육부 쪽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교육부 소관 업무로 오게 되면 아마 관련 인력도 좀 따라올 거고 예산도 와서 해주면 좋은데 이제 또 예산은 따라오지 않고 업무만 따라오면 또 이제 더 문제가 되겠죠. 네, 저는 뭐 아까 영상을 보면서 좀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는 이유가 학교에 다니는 의미를 찾지 못했거나 또 혹은 뭐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게 더 많다라고 답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학업 중단에 뚜렷한 이유가 있어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뚜렷한 이 뭐 목표가 있더라도 좀 대책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합니다. 아까 통계에 나온 것처럼 절반 정도는 정말 자기 꿈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이 자기에 맞지 않아서 나온 아이들이고 이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센터에도 가서 자기들이 등록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하지만
절반 정도 학생들은 증발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청소년들은 어찌 본다면 위기 청소년으로 따로 구분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 청소년하고 어찌 보면 학교라는 공공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적응이 어려웠던 자기 꿈을 찾고자 하는 어떤 개인 맞춤형 지원 청소년, 제가 이제 만든 말이긴 한데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위기 청소년 경우에가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청소년들인데 네. 이 경우에는 현재 법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그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할 건지 말 건지 결정권이 있어요. 근데 네. 설명도 잘 듣지 않은 채 니들이 왜 나를 알아? 그래서 노 하면 이제 아무도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좀 바꿔서 일단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제 이관되는 셈이거든요. 그럴 때는 관련된 정보가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 그 배려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해서 나온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좀 돈이 많이 들겠죠. 네. 학교 안에서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관련 예산을 좀 마련하고 이제 부모하고 협업해서 같이 가야겠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양자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했던 위기 청소년들 경우는 특히나 어떤 한 지자체가 아니라 지자체를 넘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까지 함께 가져야 합니다. 네.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책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